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장 미셸 기블로 오뜨 꼬뜨 드본 블랑 2008 빈티지, 사베니 레본 블랑 2001년 빈티지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해당 와이너리의 피노누아 3종을 테이스팅하면서 화이트 와인도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었고, 다만 다른 와인들을 소개를 하면서 약간 뒤로 밀려 있던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도 장 미셸 기블로는 공식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소개드렸던 멘트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하자면, 사비니 레본 지역을 메인으로 하여 1935년에 설립된, 이제 좀 있으면 거의 100년이죠. 오래된 와이너리이고, 현재는 3대째 오너인 장 미셸이 1900년대 후반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배럴을 적절히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뱅드 부르고뉴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10종류입니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부르고뉴 알리고떼, 오뜨꼬뜨 드본, 사비뉴 레본, 사비뉴 레본 프루메크리가 있고요. 레드 와인으로는 부르고뉴 레지오날, 오뜨꼬뜨 드본, 포마우, 사비뉴 레본, 사비뉴 레본 프루메크리, 본 프루메크리 클로디 루아가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 오뜨꼬뜨 드본 블랑의 경우 모든 빈티지에 대해서 판매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무려 2018년 9월 기준으로 미화 20달러에 판매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3명의 리뷰에서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라고만 돼 있고 별다른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2018년 9월의 환율을 생각해 보면은 달러당 1170원 정도 였으니 약 2만 3천 원 정도가 해평가였을 거고요. 저는 해평가보다 더 낮게 18,000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구입했던 기억입니다. 사비니 레본 블랑의 경우 2009년 빈티지만 판매자가 체크업되어 있고요. 모든 빈티지를 놓고 볼때 와인서치에서 한 명의 평가에서 별 4개, 4명의 리뷰에서 89점을 받았습니다. 해평가는 36,309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작년에 구입할 당시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2만원 후반대에 샀던 기억입니다. 사비뉴 레본 블랑의 경우 비비노에서도 모든 빈티지에 대해서 별점은 3.7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있다는 거에서 좀 감사를 하긴 하는데, 해당 빈티지를 놓고 봤을 때 가격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전체 빈티지의 평균으로는 28,494원의 소매가가 나왔고, 제가 구입한 가격이랑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볼드하고 드라이하면서 산미감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 버터, 바닐라, 오크의 느낌, 그리고 멜론, 배, 복숭아의 뉘앙스, 거기에 오렌지, 자몽의 어떤 그러한 시트러스함을 포인트로 잡아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존에 한번 소개했던 와이너리인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개의 와인을 지금 놓고 보시면은 빈티지는 이제 이 곡면 때문에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이쪽이 2008년, 이쪽이 2001년입니다. 그리고 빈티지 차이도 차이지만은 색상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약간 청사과 같은 푸릇푸릇한 색상이라면 이쪽은 이미 볏짚 같은 노란 빛이 감돌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오뜨꼬뜨드 본좀더큰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요걸 먼저 테이스팅하고 그다음 사비뉴 레본으로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향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비비노에서 아예 안 나오고 와인서처에서 뭐 85점이라는
80점대에서 사실 88점도 잘 없는, 어지간하면은 89점 이상이 나오고 있는 비비너에서 85점, 와인서처에서 85점이라는 좀 낯선 점수인데, 일단 첫 향은 그냥 갈변한 사과 같은 느낌입니다. 괜히 제가 청사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청사과, 아오리 사과가 갈변했을 때의 그런 뉘앙스를 확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풋풋한 플레음이 이거 쇼비뇽 블랑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살풋살풋 들게 하는데, 그게 과하진 않습니다. 지금 벌써 이 와인이 15년이 지난 와인이라는 게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네요. 적당히 스월링을 한 다음에 다시 맡아보면, 네, 그냥 이 사과 향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 밖에 다른 향은 어떤 풋풋한 느낌이랑 약간 바나나, 바닐라가 아니라 바나나 말린 바나나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나나 칩을 코에 살짝 가져갔을 때그 적당히 콤콤하고 약간 그 과일과일한 향, 그런 향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이 향에서 어떤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딱그 정도 인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입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와, 오묘하다. 뭐지? 일단 산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미가 굉장히 있고, 이 마늘 되게 어떤 그 고수? 라던가, 뭐, 시소라던가, 이런 좀 이국적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고수나 어떤 시소 같은 게 저에게는 약간 이국적인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풀립의 느낌? 그러면서 입에서 과하게 어떤 뭐, 산미가 튀는구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적당히 침샘을 자극하다가 목 넘김 싹 넘어가고, 그 밖에 이제 따로 어떤 그 임팩트를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목넘김 하고 나서 이 혀의 가운데 부분쯤에 약간 쌉싸래하게 마치 이제 그 아페리티프로 그뭐 아페롤 같은 거를 마시고 나서 이 혀의 가운데 부분에 자몽같이 쌉싸래한 느낌이 남는 그 정도만 그냥 좀 살짝 걸린다라는 느낌이지 그 밖에 따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고 무던하고 과하지 않은. 이거를 제가 구입했던 게 2만 원은 안 됐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봐도 2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정도 느낌의 화이트 와인이면은 너무 안전빵일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모난 데도 없고 그냥 뭐 흰살 생선이랑도 적당히 잘 어우러질 것 같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이 와인을 마셔야 되지? 꼭 우리가 이걸 골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흰살 생선이랑 그냥 먹는 거면은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는 소주를 마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케를 마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 가격대라고 하면은 뭐 스페인 까바를 마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여야 하나?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주진 못하고 있어요. 입에서 살짝 호로록 해보면은, 그 제가 사과향이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제가 올해는 꼭 한번 이거를 사서 테스팅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앙그레 끌루에. 앙그레 끌루에에서 제가 어떤 특징적으로 캐릭터를 잡고 있는 그 약간 갈변한 사과의 뉘앙스가 입안에 확 끼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과에 뒤이어서 약간 사과 잼 혹은 어떤 마멀레이드 이런 느낌이 슬쩍 치고 들어와서 신맛이랑 단맛이 묘하게 한 바퀴 돌다가 그리고 뭔가 콤콤한 느낌 약간은 여기선 이제 그 어떤 쥐라 와인이라고 해야 될지 뭐 맹존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류의 기묘한
이거는 이제 얘가 지금 보면은 이 코르크도 여기 앞쪽에 되게 부어 있거든요. 이제 조명에 따라서 그렇게 딱 드러나진 않는데 코르크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까지가 되게 띵띵 불어 있고 여기 위쪽은 또 되게 건조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보관 상황 이슈가 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코르크여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뭔가 그 오묘한 느낌을 입안에 한번 약간 화두를 던지듯이 툭 던져주고 또 그게 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는 방식이라서 의외로 이제 뭐 모래버섯 같은 거랑 먹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이 코르키일지 얘 원래 스타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캐릭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전화위복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도 되게 그 마시기 힘든 그런 와인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다. 그냥 가볍게 호로록 호로록 마시기 좋은. 진짜 딱히 어느 하나 모난 데는 없는데 그렇다라면은 얘는 그냥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은 뭐 레몬이라던가 라임이라던가 뭐 자몽 이런 거를 스틸워터에 넣어서 그 상태로 이제 서브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거랑 얘의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 네가 와인이라고 한다면 와인으로서의 어떤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스틸워터에 적당한 과일 몇 조각 넣어서 추출한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난 데가 없는 거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모난 데가 없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홀짝홀짝 마시긴 좋아요. 마시긴 좋은데 그래서 얘는 와인인가? 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도 일단 아, 와인입니다 라고는 하겠어요. 근데 딱히 내가 와인을 마시고 싶을 때 이거를 마신다? 라는 거는 약간 퀘스천일 것 같아요. 차라리 칠링 열심히 해서 뭐 스페인의 쇼비뇽 블랑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번에 한번 또 소개드렸던 알마베야 같은 거를 마신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얘는 그냥 그래 부드럽고 좋네 끝. 입안에서 좀 유니크한 맛이 있네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년이 넘게 지난, 20년이 넘게 지난, 그래도 한 등급 올라간 사비니 레본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코르크 자체가 딱 제가 알고 있는 그 코르크 형태. 이제 이쪽도 딱 적당히 이제 촉촉하고 여기 위쪽도 적당히 묻어난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얘는 코르키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그 코트드 본에서도 이 사비뉴 레본 쪽이 이 기블로의 주력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 스월링 없이 향을 맡을 때는 얘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서는 그냥 갈변한 사과, 갈변한 청사과라면 여기는 갈변한 청사과에 덧붙여서 그 오래된 돔페리뇽 같은 경우에 되게 그번 혹은 브리오슈 같은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곡물의 캐릭터가 따라 붙어요. 여기서는 일단 그 향만 해도 저는 여기다가 충분히 점수를 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어차피 얘도 얘네 둘을 합쳐서 제가 4만 원이 조금 넘었던 기억이라 얘가 이제 2만 원이 안 됐으니 얘가 2만 원 초반대였을 거거든요. 2만 원 초반 내지 2만 원 중반 정도 했을 텐데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지금의 향만으로도 얘 대비해서는 얘를 마시는 바에 얘를 마시겠다 라고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컬러도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 뭐랄까 진짜 뭐 돔페리뇽 올빈의 색깔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스월링 한 다음에 맡았을 때는 진짜 웃기는데 약간 진짜 샴페인 같은 그런 브리오슈 느낌. 거기에 사과가 살짝 끼어 있는 이제 앙드레꼴레로 치자면 앙드레꼴레에서도 빈티지가 좀 된. 지금 기준으로 막한2006 이전 빈티지 정도에서 풍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요. 진짜 순간적으로 이 만약에 이게 기포가 그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야 이거 그냥 스파클링 와인 아니냐, 샴페인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샴페인의 어떤 엔트리 라인 같은 그런 향? 근데 이제 여기는 기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향들이 코를 찌르듯이 팡팡팡팡 터져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런 향들이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샴페인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히 서늘하고 선듯한 기운이 또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제 요두 와인은 테이스팅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냉장실로 옮겨서 보관도 했었고, 또 지금 저의 실내 온도가 14도이기 때문에 아마 시음 온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온에 놔뒀지만 사실 상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온도에서 되게 선득하게 올라오는 그런 코를 기분 좋게 자극해주는, 마사지해주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늘 고생해주는 온도계한테 몇 도인지를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12.6도가 나왔고요. 화이트 와인 테이스팅으로 12.6도면은 살짝 높긴 하지만 그래도 썩 나쁘진 않은 뭐 별도의 어떤 아이스 버킷이나 이런 거 없이 테이스팅하는 온도라고 봤을 때에는 물이 없는 온도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의 끝부분에 살짝 그 이상한 고무 같은 느낌? 고무라던가 약간 그 묘한 오크한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입에 들어가 봐야 알것 같습니다. 입에 간단하게 혹 넣었을 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첫 번째 뉘앙스는 이 친구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사과사과한 느낌, 이제 추어블 비타민 같은 느낌인데, 그 뒤에 곡물향이 깔려요. 곡물향이 깔리고, 이 친구 대비해서 산도가 더 떨어집니다. 확실히 산도도 떨어지고, 곡물향이 깔리면서 되게 입 안에 텁텁하게 마무리가 돼요. 뭔가 분명히 액체를 마셨는데, 묘하게 텁텁한 느낌? 약간 건조한 느낌? 분명히 방금 마셨는데도, 그러면서 약간 모래알 같은 모래알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알 같은 바스라지는 미네랄리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과일의 느낌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향에서 더 느껴졌다면 느껴졌지 입 안에서는 그냥 위에 적당히 약간 그 어떤 과일 잼이나 이런 게 약하게 코팅돼 있는 파운드 케이크 한입 베어 문 느낌이에요. 그냥 지배적인 정서는 곡물의 느낌, 약간 빵의 느낌, 액체로 만든 빵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분명히 액체에 대해서 입 안을 되게 건조하게 만드는 느낌. 그 바스락거리는 미네랄리티가 과일 나쁘진 않은데, 얘는 이러면 약간 마리아주로서 수프, 뭐 치킨 수프라든가 이런 양송이 수프라든가 이런 수프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프렌치 코스로서 맨 앞에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좀 피하시는 그런 분들, 아 나는 뭐 맥주도 그렇고 약간 그 탄산감 있는 거 마시면 금방 취해 라고 하면서 이제 첫 잔을 스파클링 와인을 약간 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맨 앞에, 코스에 맨 앞에 놓고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떤 스프라던가 뭐 어니언 스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샐러드랑은 약간 안 맞을 것 같아요. 샐러드는 그 자체로도 어떤 신선한 채소의 그 약간 쌉싸래한 그런 뉘앙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드레싱을 잘 선별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를 이제 제가 2만 원 초중반에 구입을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그런 곡물의 느낌이 이런 캐릭터는 좋은데 과연 내가 지금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이런 곡물의 느낌을 지향해서 마시는 건지 아니면 과일로 만든 술을 마시고 싶어서인지 곡물 느낌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황금보리주 같은 이제 보리로 만든 혹은 이제 쌀로 만든 그런 증류식 소주들도 좀 있고요. 또 워낙에 그 바닥에서는 절대 강자가 맥주가 있죠. 그야말로 밀으로 만든 맥주랑 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맥주는 본연의 캐릭터도 강하게 있고 약간 탄산이 있는 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신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어지간한 맥주는 국내 기준으로 2만 원이 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같은 용량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맥주 이제 500ml 캔두캔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두캔 기준으로 2만 원이 넘는 맥주, 한 캔에 만 원이 넘는 맥주는 국내에 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어떤 뭐 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소매점에서 구입을 한 가격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더 없겠죠. 오히려 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도 산미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다행이다. 대신 산미가 없다 보니까는 사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곡물의 느낌이 살아있고 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입안에서는 자글자글한 느낌을 준다? 그럼 이제 얘는 사케랑 또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도 또 들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빈티지를 한 번쯤 드셔보셔도 될것 같다. 혹은 어차피 지금 빈티지가 2001이긴 한데 얘네 이 메이킹 스타일은 2010년에 유기농 인증을 받기 이전까지는 다 여기서 대동소이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테이스팅 했었던 소위 말해 레드 와인들도 크게 맥락에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만약에 요게 이제 이마트나 와인모어에서 2010년 이전 빈티지로 풀린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분명히 포도로 만들었지만 사케의 뉘앙스에 좀더 가까운이라는 게 하나의 의견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